새해 첫날과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다누리가 보내준 선물 같은 사진. 마치 지구가 솟아오르는 듯한 비현실적인 장면과 달 표면의 크레이터까지 선명하게 잡아냈습니다. 이 모든 사진은 고해상도 카메라 루티가 촬영했는데요. 루티는 다누리에 실린 6가지 과학 기술 탑재체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달 탐사에서 루티의 임무는 달의 지형을 정밀하게 촬영하는 것이죠. 이 사진들 속에 숨겨진 루티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최근 공개한 지구도지 사진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입니다. 흑백 촬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게입니다. 다누리 설계 과정에서 루티에 허용된 무게는 12kg. 주어진 무게를 맞추기 위해 루티는 해상도가 높은 흑백 촬영을 선택했습니다. 컬러 카메라는 빛의 삼원색을 담기 위해 센서가 3개가 필요하고 전자회로 등을 추가해야 하기에 무게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티에게 주어진 지형 관측 임무에도 흑백 촬영이 더 적합합니다. 달 표면 물질들은 지구와 달리 색상이 있는 물질들이 별로 없어서 컬러 사진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도 찬드라얀, 일본의 가고야 등 해외 탐사선들도 흑백 카메라를 이용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 루티도 임무 목표인 달 표면 정밀 지형 관측을 수행하기 위해 흑백을 선택했고 대신 최고의 해상도를 내기 위해 구경을 키웠습니다. 흑백 촬영은 12kg이라는 한계에서 최상의 성능을 내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루티는 똑같이 생긴 카메라를 두 대 장착했습니다. 두 대로 보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면적이 커집니다. 하나가 고장나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고 달은 지구와는 달리 지형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더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많이 찍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 표면은 지구보다 균일한 물질로 덮여 있어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특성이 다릅니다. 루티는 이를 고려해 지구 관측 카메라보다 3배 정도 폭이 넓은 빛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또한 달 표면에서 올라오는 복사 에너지에 온도 변화를 겪지 않도록 섬세한 열 관리 설계가 이루어졌고 지구보다 밝기 변화가 큰 달에서 아주 희미한 빛에서부터 밝은 빛까지 빛의 세계를 감지해 카메라가 적정한 노출값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촬영할 달 관측 사진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